네, 아이네트 GPS 시간 무선 전송 데이터 시스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이렇게 2024년 7월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제 자시계에는 2012년 가리키고 있고 시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 연월일 시분초 그다음에 수신 감도까지 전송이 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당 자동으로 시간 데이터가 전송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빨리 보기 위해서 즉시 송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하나, 둘, 셋. 여기 자시계를 보세요. 여기 자시계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전송됐습니다. 네, 그러면 2024년 7월 10일 날 나오고 수신 감도까지 되죠. 시간도 전송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시간 데이터를 무선으로 날리면서 위성 시간을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